우리는 이번 4월 수산자원 보호일관을 맞으며 나라의 수산자원을 적극 누리기 위한 수산자원 조성 수사를 과학적인 타산 밑에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해서 현지 나라와 수산자원 보호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구와 서해안 지구를 비롯한 수산물 생산 단위들에서는 담당한 수역들의 양식선을 만들어 놓아주기와 돌놓기, 조회껍질 놓아주기를 비롯해서 연해 정착한 수산 동식물들이 사리토와 알수리토를 보장해주기 위한 수산자원 조성 중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적인 인공배양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서 많은 새끼들을 키워내고 그것을 바다와 강하천 호수들에 집중적으로 넣어주고 양장과 양어장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수산자원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 단위 일꾼들과 작업원들에게 물고기 생산 금지 시기와 관련한 해설 사업도 깊이 있게 진행하는 것과 함께 수산물 생산 단위들에서 새끼 물고기와 알을 뱀 엄지고기들을 잡는 이런 행위를 철저히 막도록 통제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